찌찌대. 어? 찌찌씨. 여기 정신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나오고 있나요, 찌찌가? 찌찌로 도배가져 있어요 지금. 다들 찌찌를 너무 좋아해. 찌찌 좋잖아. 찌찌 좋아해. 안. 소중하고 사랑하는 짤툰 독자 여러분, 오늘 메인 컨텐츠는 깜짝 게스트 세 분이랑 같이 짤툰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긴장해요 자꾸? 네? 행복이가 난입했는데. 행복이랑 저랑 친하거든요. 다음 두 번째 게스트 소개해보겠습니다. 너무라 해. 나와주시죠. 이렇게 황필하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상여자 작가이자 애니메이터의 리즈빈입니다. 예. 마지막 게스트 한 분 더 남았습니다. 예, 이분은 초면이신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기 시리즈 작가를 맡고 있는 진타라고 합니다. 아니 너무해! 짤툰 시리즈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64강으로 국밥충대 대식이. 저는 국밥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본이거든요. 저도 양보할게요. 그리고 오! 어 뭐야 왜 벌써 또 이렇게 주정현 대 서준. 근데 서준 사페가 또 이제 매력적이거든요. 약간 인성이 글렁거워서 당연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이제 상여자 캐릭터인데 시베리아 코끼리 같은 년. 이견 없이 그냥 차윤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찌찌 대 어? 여기 정신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나오고 있나요? 찌찌가? 근데 보니까 찌찌가 더 많은 거 같아. 아니 지금 찌찌로 도배가 져 있어요 지금. 다들 찌찌를 너무 좋아해. 찌찌 좋잖아. 찌찌 좋아해 안 좋아해? 멈춰! 어? 없는 사람이고 짐승 친구들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할당제로 3마리밖에 못 올립니다. 당연히 슘댕이죠. 너무 세긴 해. 일단 뭐 슘댕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 이건 땅땅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땅땅이 이게 협장 아니에요? 둘리에 언제 나오네지? 저 사탄에서 나왔어요. 둘리 너무 일회성 캐릭터였어. 어? 어떡해 이거 너무 짜는데? 녹음만도 또 이제 나 이거 녹음만도 좋아. 밤에 손만 잡호라 나 번져 간다 야 새끼들아. 아이 마이보 아 녹음만 녹음만 아! 아! Fucking Jesus Christ! 저는 제임스. 저는 제임스 할게요. 이거는 뭐 그냥 만장일치로 정병호 네 이거는 민트 양갈래 탈북이죠. 너무 당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채팅창 민심은 관우거든요 지금? 아 근데 원장 안 해도 원장 어때요? 눌러. 너무 비중이 없네. 눌러 클릭해. 네, 민트 양갈래 탈목이 되겠습니다. 어, 해수대. 해수지. 아니 다 짓거래. 해수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이거 어렵다. 아, 짐친 할당제로 지금 흉당이랑 찌찌랑 찌찌를 괜히 올렸어 살짝. 그러니까.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벌놈들. 아 이거. 짐승은 아니니까. 근데 유수민은 또 짐친에만 나오진 않아. 유수민은 짐친캐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 네, 유수민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브리틴 전례지. 근데 이제 아, 브리틴 전례는 빼박 짐친캐야. 브리틴 전례 못 올리기 때문에 그냥 아, 제식이로. 아 너무 제식이, 아쉽다. 제식이 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나름 본인 여친을 버리고 튀는 그 매력. 너무 한 명만 더 허락해. 그래 이건 너무 짐친 할당자로 그래도 이거는 올릴까요? 올려요. 형식이 올려요. 네 형식이 올리겠습니다. 아니 씨발놈들아 이건 아니죠. 자 이제 아, 네. 32강 들어갑니다. 아, 네. 제임스 대 서현. 저는 서현입니다. 아, 네. 서현은 편해 좀 떠밍하기. 서현이 제임스 미안. What the fucking Jesus. 흉냥이 대 서현. 흉냥이다. 지금 너무 짐치한테 발리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계주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능력주의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인기 있는 건 도현보다는 흉냥이에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도 흉냥이기 때문에. 흉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유, 형님 나가 뒤지십시오가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요? 부소장님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부소장 보고 형님 나가 뒤지십시오. 부소장님 지금 하나도 총괄했어. 현식이가 인기가 많네요. 현식이? 에 벌써 땅땅이라고 붙은 거야. 유선우는 아. 아직 안경 쓴 모습이 주캐이기 때문에 네, 네.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왜? 아니 자신감을 가져야지. 어? 노공만? 전 노공만. 노공만이 그 헤이아츠 코스프레 한번 한 적 있거든요. 그때 찌찌가 나왔어요. 아 더러워! 노공만이 찌찌를 한번 노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노공만이 빠르게 노공만. 본인 취향이 좀 찌찌 좋아해 안 좋아? 와, 와 이거는 와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야, 저는 일단 현수가 좋습니다. 어, 저도 현수가 좋아요. 저는... 왜냐? 현수가 더빙이 좋아. 아무튼 현수로 이건 해수. 이건 해수야. 이건 해수야. 이건 해수. 자꾸 본인 캐릭터만 나오면은 해수하겠습니다. 아, 아, 어렵다. 이... 둘 다 너무 막강해요. 근데 나는 여고생이 더 끌려. 여고생이 또 근데 최근에 파이트 짤툰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최아롬 대 존나세. 저는 나세요. 왜냐면 고스타 카드면서 인기가 많은 게 나세요.
최하로 근데 인상 깊긴 한데. 1번, 2번으로 빠르게. 1번, 2번으로 빠르게 한번 투표할까요? 어때요? 어때요? 뭐가 많은 거? 너무 빨라서 지금 이게 막장 막한데. 네, 베프가 최하로입니다. 존나세다. 존나세가 좋지. 최하로 막 방송에서 조리 돌림해. 나. 존나세 합시다. 네, 존나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강이거든요. 이제 김현수 대 유수민. 제가 만약에 김현수 컷을 했으면은 김현수를 골랐을 건데 네. 지금 그쵸? 유수민 컷을 본인 양심상 유수민 컷까지 해가면서 희생한 네. 제 좀 지분이 더 높지 않나. 아 이건 어렵다. 늙은이 젊은이 노구만 교수 목에 저 힘줄이 네. 살짝 선정적이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선정적이야? 전 노구마. 왜냐면 카톡 이모티콘 곧 나올 거야. 카톡 이모티콘 많이 사십시오. 아, 상품화가 된 네. 노구만 교수다. 아 알겠습니다. 노구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나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나는 상여자요. 지금 우리한테 큰 인기랑 재미를 주고 외국 팬들까지 모으는 거는 상여자이기 때문에 난 상여자. 내가 국밥집을 네. 이긴다고? 난 진짜 여왕을 풀었어요. 저 진짜. 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한번 행복이가 정하라고 할까요? 행복의 선택. 뭐 골랐죠 행복이? 현식이 뭐 골랐어? 아 현식이로 가겠습니다. 이거 땅땅이죠. 이미 아니에요? 지금 서현이가 져가지고 안 보고 있잖아요. 이건 눈싸움을 친 거 아니냐고. 땅땅이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4강! 아 상여자도 무시 못하거든요? 현식이가 또 나가 뒤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봐봐! 상여자가 버틸 수 있어? 버텼어! 버텼어! 어떻게 보고 있어? 상여자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대박! 근데 이거는 거의 조금 더 탈모가 심한 뭐, 사람한테 그나마 이제 머리는 노구만 교수가 더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수민이는 김친한테 브라질리언 왁싱 당해서 털이 더 없을 것 같아요. 유수민. 나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제 3자인 식타님이 결정해. 저는 이해관계가 식당, 전혀 없어. 식당이는 화나면은 털도록 전할 수 있어. 청소밖에 못 부리잖아. 이거는 댓글도 흉장이에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저는 상여자. 그러고 보니까 이거 지금 저희 둘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2회짤 좀 파이팅 짤을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같이 똑같이 해. 뭐지? 저는 상여자가 괜찮은 거 같은데? 저도 상여자. 아 감사합니다. 아, 와 고양이냐 쥐냐. 이거 현이가 결혼해? 고양이냐 쥐냐. 성현이 대 성현이. 근데 이제 땅땅이가 최근에 큰 거 하나 터뜨렸잖아요. 이게 딱 그 짐벤저스 때 흉당이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흉이야. 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땅땅이 합시다. 이건 땅땅이지 막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짐친 시리즈와 성녀자의 대결 같은 맞아. 느낌. 땅땅이가 정현이한테 졌었거든요. 네. 귀에 눌렸었어요. 하지만 인기라면? 지금 채팅창 민심은 어떤가요? 이게 네, 땅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땅땅이가 많네. 땅땅이 초성으로만 치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땅땅이 장편이 나오면서 땅땅이가 대세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의견? 아. 저도 땅땅이. 땅땅이. 최종 우승 축하드립니다. 짤툰 이상형 월드컵 뮤티스 4강 진행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다음 라이브는 우리 짤툰 독자님들이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짤툰 독자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